질문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바래는 것, 색깔에 바래는 것, 페인팅에서 그리고 옷에서 네, 색깔이 바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간단하다. 자외선은 뭐냐면 높은 에너지 형태의 빛이죠. 그리고 모처럼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엔드다의 표현구조가 일로 걸리는 거지. 네, 이렇게 된 거야. 그것은 뭐야? 존재하는데 어디 존재? 보통의 일상의 햇빛에서 존재하는 거죠, 자외선은. 시간에 걸쳐서 근데 이 자외선은 뭐 할 수 있어? 분자를, 색소에 있는 분자를 쪼갤 수 있죠. 분사 부분은 그래서 남겨놓는데 더 작은, 그리고 색깔이 없는 분자를 남겨놓을 수 있는 거지. 물로써. 그 산물로써, 결과물로써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뭐가 있냐면, 두 번째 과정이 있죠. 뭐의 과정? 분해의 두 번째 과정이 있죠. 근데 그곳에서 색소 분자가 뭐 하는 거야? 반응하는데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뭐야? 산소 분자와 어디에 있는? 대기에 있는. 이게 뭐냐면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야? 뭐가 알려진 과정이야? 산화라고 불려진 과정이죠. 근데 뭐와 함께? 광분해와 함께, 광분해처럼 이것이 뭐해? 바꾸는데 뭘 바꿔? 분자의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그 결과 바꾸는데 방식, 어떤 방식? 그것이 다양한 색깔의 빛을 흡수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다시 하면 괜찮네. 네, 뭐 하면서 색소의 색깔이 있는 그 색소에 있는 양이, 근데 뭐의 양? 색소의 양? 어디 주어진 에어리어, 캔버스의 에어리어 양이 점점점 뭐 하면서? 줄어들면서, 네, 그 색깔이 보이는데, 우리에게 보이는데, 네,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바래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색소는 실제로는 뭐 하잖아? 색깔을 바꾸진 않고, 그건 단지 뭐 하게 되는 거야? 더 약해지는 거죠. 뭐해? 색소의 시간으로서 색소의 혼합에서 더 약해지고 옅어지는 거죠. 아세요?